아줌마 왔나 보다. 문 깨끗해. 아. 와, 먼지 하가라고. 이것도 무슨 일이야? 모든 것은 1년 전 그날부터 꼬이기 시작했다. 무대는 좀 괜찮았어? 굿. 그래. 일로 와. 가자. 사진아 가자. 어? 빨리 와, 빨리. 가야지, 가야지. 어? 어디 갔지? 찬열아,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. 할아버지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리셨다. 우리 찬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시무룩하신고?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야? 그게 민수는 할아버지가 민수를 기억 못한대. 민수 말로는 할아버지가 늙어서 그런 거래. 할아버지, 할아버지는 안 늙으면 안 돼? 무슨 소리? 할아버지는 안 늙어.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. 진짜? 그렇대도. 차인 말이야. 이 할아버지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재밌는 사람 본 적 있어? 코볼. 이거는 말이야. 내가 우리 찬이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 할아버지는 마법의 펜던트가 있단다. 짠. 마법? 그럼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그 어떤 불행도 다 피해갈 수가 있지. 자, 이제 우리 찬이는 이 지구 아니 이 온 우주의 대스타가 될 것이다. 그럼 할아버지는 찬이가
이거 가져가면 할아버지는 마법을 잃잖아. 어, 할아버지는 두 개가 있거든. 하나 더? 음흠. 마법사가 선물도 줄 때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를 줬거든. 걱정하지 마라. 할아버지 거는 할아버지가 잘 간직할 테니까. 그것은 나를 지켜준 행운의 부적. 그 이상이었다. 그때부터였다. 불운이 시작된 건. 불운을 막으려면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. 나 먼저 들어갈게. 들어가. 숙소에서 봐. 아?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날아가 버렸다. 여기에 오면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.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. 그런데 이곳이 전혀 평화롭지가 않다. 너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? 바로 이 벌건 여자애 때문에. 마틸다를 찾아서. 설마 그분이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아직 엽기 떡볶이가 따로 없구만. 엑소 우렁각시는 잘한 거? 뭐야? 센 거냐? 좋은 자료 신속히 공유 완추! 사생활은 공유 대상이 아닙니다만. 미친! 나란히 쌍학년 보던 그날을 잊은 거임? 똥놀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. 엑소 오빠들도 똥은 싸겠지? 주인한테 핸드폰 찾아가라고 하시길. 지금 당장! 안돼! 아, 어떡해 어떡해! 아, 친구야, 핸드폰 찾으러 같이 가줄 거지? 떡 먹다 뱉고 훔쳐보고 집안 뒤지고 3단 콤보 완성한 거 맞지? 엑소 오빠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할까? 걔 진작? 빙고! 너랑 엮이면 내 이미지도 끝장이야. 친구야, 혼자 감당하고 가자. 정확한 년. 어, 나간다, 나간다. 빨리 가봐.
이렇게 하다 너? 이거 찾으러 왔어. 그래서 또 몰래 숨어들었다? 안녕히 가세요. 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? 아주 심각한. 생일 때문에 병나서 알아 누운 거 아니야?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임마. 앞치마 남이 보는 건데. 뭐? 뭐가 고민이야? 스트라노 만 번. 무슨 고민? 아무것도 아니야.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. 진상으로 끝낼 순 없어. 정말 미안해. 넌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나도 이름 있어. 알아 네 이름. 내가 네 이름도 모를 줄 알았냐?